MC님과 함께 시작을 하는 날인데요. M컬 2년 동안 진행하기는 했지만 설레고 떨립니다. 저는 오늘 내 브랜드가 응원하러 와준다 해가지고 맞죠? 그거 떨려요. 잘할게요. 목요일 밤이란 노래를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M컬 드라마로. 근데 너무 저 원래도 좋아하는 곡인데 딱 목요일 밤이잖아요. 엠카가 하는 날이 그 가사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진짜 찰떡인 것 같아요. 기대가 돼요. 무대가 멋있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바람처럼 스쳐가는 오늘은 그 리허설 할 때는 진짜 안 떨렸어요. 제가 목요일 밤 노래 부를 때. 근데 네버랜드가 오시니까 제가 너무 잘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떨리는 거 갑자기 응원해 주시는데 그래가지고 좀 미안했어요. 근데 아무튼 예쁘다고 해주시고 또 잘 했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큰 힘이 됐습니다. 진짜 이른 아침부터 응원하러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불러보고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엄청 잘했다기보다는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무대를. 어쨌든 이 무대는 좀 이 M카를 보시는 분들과 우리 네버랜드한테 좀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던 무대여서 그래도 만족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어? 그냥 잘했어. 아무튼 좀 부족한 점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네버랜드도 좋아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저는 생막 때 이제 좀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우리 네버랜드 정말 힘내요? 더 예쁜 모습으로 오게 될 거예요. 미안해요. 이따 봐요. 이따 봐.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나 지금 공주병 걸린 사람 같아. 공주병이시라뇨. 저도 가끔 정신이 왔다 갔다 해. 병인지 뭔지. 감동이에요. 너 신입이야? 내가 지금 선 아니었어? 선으로 봤는데 선이... 괜찮은데? 임. 아 이게 아닌 거 말이 안 돼. 그런 식으로 아니요 다 안 봐주시면 안 돼요? 진짜 너무 하신다. 나는 여왕이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못하겠어. 이게 더 어이가 많아. 처음부터 이게 더 자연스러워. 괜찮은 거 맞죠? 나는 여왕이야. 지금은 생방송을 하러 갑니다. 어딘지 알아? 이 생방송 이 엘리베이터는요 진짜 추워요. 왠지 모르게
여기는 사계절이 춥답니다. 얼음방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항상 여기로 오면은 너무 추워가지고 담요를 챙겨야 돼. 빵! 제가 사실 선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후배거든요. 데뷔 후배여갖고 약간 그 선배님의 그 뭐랄까 완전한 선임의 그걸 펼치지 못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그 무대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함께 해준 우리 네버버한테 너무 고맙고요. 주환님께서 이제 첫 시작이신데 제가 왜 괜히 더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저희 허니연희의 새로운 시작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저 MC 미연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해!